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라면을 이용해서 볶음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영상이 좀 짧을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 집중해서 보세요. 먼저 재료를 볼까요? 진라면, 후추, 양파, 노른자, 식용유.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초간단 볶음 라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건더기 스프와 면을 넣고 3분간 끓여주세요. 완전히 익지 않은 약간 꼬들꼬들한 상태에서 이제 건져주세요. 식용유를 두르시고 양파를 볶아주세요. 양파에서 달달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라면 스프를 넣고 같이 또 볶아주세요. 이때 약간 뻑뻑할 수 있어요. 그때 식용유를 살짝 더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때 불은 약불로 해주셔야 이게 타지 않아요. 바로 삶아준 면을 같이 넣고 섞어주세요. 마지막에 후추도 살짝 넣어주시고요. 접시에 담아줄게요. 위에 마지막으로 계란 노른자까지 부어주시면 됩니다. 오, 냄새는 라면인데 약간 더 매콤하고 약간 불향이라 해야 되나? 계란 노른자가 면발 하나하나를 코팅해주면서 전혀 짜지 않고 부드러운 맛이에요. 다른 라면으로도 많이 해봤는데 다른 라면은 엄청 맵고 짠 것도 있고 하나도 안 매운데 짜기만 한 것도 있고 너무나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진라면은 순한 맛하고 매운 맛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사람은 매운 맛, 순한 거 좋아하시는 사람은 순한 맛, 이렇게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간단한 재료들이고 맛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